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싱크대 공간 구성을 할때 어떤 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라인이 뭐냐? 바로 선인데요. 우선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보시면 이 아일랜드 식탁 하부 공간입니다. 하부 공간 같은 경우 실제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는 도어가 아니고 실제로는 마감재입니다. 뭐 열리거나 하진 않지만 보시면 왼쪽에 열리는 이 도어의 사이즈에 맞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균등분할해서 도어처럼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이 하나만 열리게끔 하고 전체가 매트하게 되면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또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도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감재를 이렇게 다 나눠서 다섯 개로 설치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전체 균등분할과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상부 선반이 있습니다. 이 선반을 맞출 때에도 보시면 상부에 쓴 타일 자체가 사이즈가 큰 타일을 썼기 때문에 이 측면을 보시면 타일이 끝나는 이 십자 모양이 있죠. 이 라인에 맞춰서 이 밑에 하부 라인하고 맞춘 걸볼 수가 있고, 또한 오른쪽을 보게 되면 후드 같은 경우도 이 타일의 하부 라인하고 맞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이 쭉 맞춰지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 라인이 보이지가 않아서 전체적인 공간 하나가 또 깔끔하게 보여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신경 썼던 라인은 바로 지금 정면에 보이는 냉장고장 구간인데요. 냉장고장은 지금 왼쪽에 이제 포도어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원도어가 들어가는데 그 라인의 가운데가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 나눠지는 라인에 맞춰서 보시면 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냉장고가 들어와도 전체적인 어떤 가로 세로의 라인이 좀 맞아떨어져서 그런 안정감을 좀줄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런 어떤 라인에 관련된 걸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제 보조주방 쪽에 팬트리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팬트리장, 여기 내부에 실제 팬트리 공간은 이거밖에 되질 않아요. 보시면. 이 공간밖에 되질 않지만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이 애매한 벽체가 이만큼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벽면이 타일이면은 도어가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거실 마감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뭐 도배지나 뭐 페인트 같은 걸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가구, 동일한 가구 소재로 지금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 가구 소재로 마감한 이유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역시나 이 전체적인 균등분할에서 동일한 어떤 가구가 들어간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기도 전체적인 이런 라인을 위아래까지 다 신경 썼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편 이쪽 벽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보일러실로 구성된 도어를 열게 되면 내부는 실제로 이렇게 보일러실이거든요. 근데 보일러실이지만 역시 마감이 애매하게 떨어지는 공간이 하나 있죠. 보일러실 도어를 제외한 오른쪽 공간. 역시나 여기 같은 경우도 보통은 여기 벽체, 옆에 벽지 보시면 여기 실제 도배지거든요. 이런 도배지로 보통 마감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한 면만큼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소재로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주방. 보조주방도 좀 재밌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조주방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보통 목찬넬 도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목찬넬 서랍이라는 건 보통 이런 거죠. 이렇게. 항상 도어에 찬넬을 이렇게 만들어서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는 형식의 서랍을 말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의 단점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실제 위에 약한 60, 70mm를 못 쓰게 돼요. 이 손잡이로 써야 된다는 명목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공간이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경우, 지금 보시면 들어가야 되는 오븐 사이즈도 있고 밥솥 사이즈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밑에 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공간에 보시면 목찬넬이 들어가고 나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실제로 많이 죽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푸시풀 방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 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푸시풀로 사용을 해서 공간의 어떤 구성을 조금 더
잘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런 것도 좀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하부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살짝 발로 툭 열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냥 참고하시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성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하고 저런 이제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하부에 있는 걸레 바지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수납 공간 서랍 많이 확보하고 밥솥, 레인지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조금 멀리서 보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걸레 바지 높이랑 저기에 얇게 들어간 걸레 바지 높이. 그러니까 실은 걸레 바지 저 하부 부분까지도 조절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런 부분까지 조율을 하게 되면은 그 가구 제작 시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체적인 좀 설명은 다 드렸고요. 한번 같이 주방 부분 마저 보시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하셔야 될 게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LG 퓨어 케어 같은 경우는 하부에 이렇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이 싱크볼 밑에는 이제 물이 내려가는 배관 구조도 있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뭐 음식물 분쇄기나 정수기 같은 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항상 뭐 있는 이런 이 보일러 분배기 같은 것들이 이 위치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부는 보통 무언가 숨기기 위한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부는 인덕션 하부 부분은 이렇게 서랍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부 라인도 보시면 이 후드 라인하고 동일하게 이 서랍 라인을 맞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주방에 이런 굉장히 큰 팬트리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되게 되죠. 보시면 정면에 이렇게 있는 현재 시스템 이 선반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다 조절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 공간에서 전기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센트 같은 것도 다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혹시나 이제 청소기 같은 거 물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옆벽에 조금 남는 공간 이런 공간도 뭔가 걸 수 있게끔 이렇게 선반 같은 것들까지도 섬세하게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서 필요할 때만 켤 수 있게끔 스위치를 내부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반대편에 있는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가게 되고 보일러 하부 같은 경우도 굳이 단차이를 주지 않고 보시면 거실 주방에서부터 일자로 쭉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물이 빠지게 되잖아요. 물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보일러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오른쪽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측면 같은 경우에 남는 공간은 선반으로 기획을 해서 큰 짐들 보관할 수 있게끔 또한 바닥 레벨도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나르고 할 때 더 편하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넓고 환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내부를 이렇게 저랑 같이 하나하나 보시면 이 공간 자체를 굉장히 그래도 짜임새 있게 계획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방과 보조주방, 그 다음 보일러실 관련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